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인데요. 매년 연말 여러분들도 찾아뵙고 되돌려드리고픈 마음에 기부 바자회를 항상 계획을 했었는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게 무산되었습니다. 리뷰하는 옷들도 많이 쌓였고 저는 또 여자라서 나도 여자입니다. 여자라서 다 입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이벤트도 많이 진행했지만 조금 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 알림 영상이에요. 눈치를 이미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미 영상 속에 조금 재밌는 것들을 숨겨놨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이벤트들이 숨겨졌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이벤트 영상은 바로 목도리 추천 영상편이었는데요. 모든 이벤트 참여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게시판이 열려있을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 속에는 크리스마스 빨간 막대사탕이 숨겨져 있는데요. 찾아야 하는 막대사탕은 바로 딱! 요거예요. 알았죠? 요거. 페이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숨겨놓은 빨간 막대 사탕은 총 몇 개일까요? Stalkers. 안녕하세요. 연집자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벤트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팀원들한테 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그렸냐고. 그 점은 죄송합니다. 다음 이벤트 영상은 가디건 추천 영상입니다. 거기에 숨겨진 그림은 진저브레드맨 쿠키입니다. 온전한 진저브레드맨 쿠키는 몇 개일까요? 영상 속 그림이 작기도 하고 좀 어려워서 이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게임인데 좀 비싼 거 주는데 그럼 게임은 깨는 맛이 있잖아요? 그쵸? Stalkers. 와우, 친구들! 아이고 아니지. 안녕하세요, 현집자입니다. 자, 다음 이벤트 영상은 감성 슬랙스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쉽게 냈어요. 저는 쉽게 냈고 이 영상에 숨겨진 그림은 산타 모자였습니다. 산타 모자. 여기서 찾으셔야 할 그림은 바로 요 빨간 산타 모자. 이거 알고는 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리얼 산타 모자는 총 몇 개였을까요? 이게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벤트는 이벤트로 즐겨야지. 이거 아이처럼 어렵게 내면 그게 게임이지 뭐 이벤트야. 얼굴이 이벤트야 지금. 네, 이거 이벤트야? 연매한 산타. 그러면 현바. Stalkers. 안녕하세요, 매니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공개될 시티보이룩 영상에서 그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숨겨진 그림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페이크에 속지 마시고 영상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트리 요거로 찾아주시면 돼요. 요거만 인정이 되니까 요거만 찾아주시고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영상이니만큼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참여해 주셔야지 인정이 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속 숨은 그림 찾기? 약간 그런 느낌의 이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뭔가 집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토커즈는 지금 현재 이사를 앞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부터 1월 6일까지는 영상이 없을 예정이에요. 구독 취소하면 안 돼요.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저희 새 사무실도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지금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희 그래도 계속 카페에서 소통은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저랑 스토커즈를 지금까지 조금 가꿔줬던 군집자를 군대에 보내고 지금의 스토커즈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면집자, 현집자, 매니저와 인연이 닿아서 함께한 좀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2020년 마무리 알차게 건강하게 잘하시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와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